막히게 만나.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히게 만나. 학생들 오늘도 공연 잘했지요. 문제도 참 구경 잘했으니까 보기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그날 저녁 드디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울림과 진동으로 자신들만의 소리를 보여주는 아이들. 무대 위에서 펼친 세 명의 연주는 그 어떤 난타 공연보다 완벽했습니다. 곧이어 홀더 아이들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땀 흘려 연습한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춤을 추는 아이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공연장 밖에선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느라 분주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네, 마지막 공연인 강강술래에 네. 맞춰가지고 한복으로 갈아입히는 중이에요. 그 마을 어르신들한테 강강술래를 전수를 받았거든요. 아, 이곳 마을 어르신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예, 그 공연을 같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엔딩 공연으로 하려고. 어느덧 공연의 마지막 순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배운 강강수월래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센터 아이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세상 속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멋있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예. 신났어요? 아마 신나고 제일 좋네요. 잘 먹고 잘 놀고 재밌게 놀다. 예. 얼마나 고맙소.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1박 2일의 공연은 사람들의 온기로 마주잡은 손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 없는 세상에 갇혀 밖으로 나오길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센터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교실에선 음식으로 심리를 치료하는 푸드 아트 테라피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과자를 이용해 상상 속의 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새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힘이 있게 보여 안 보여? 힘이 있니? 네 안에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너한테도 있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차가운 거야? 시선에 상처받고 그치?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청각장애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으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며칠 후 홀더 지역 아동센터 앞으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시청자의 도움으로 희망TV S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박스 속에 담긴 건 새로운 심리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앙증맞은 피규어들을 구경하며 신이 난 아이들. 어느새 교실 한쪽 공간이 피규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 안에서 새로운 심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영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기서 놀아. 다양한 피규어를 이용해 소화로는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신영.
옷 아. 신영이 모래놀이 해볼